아이고, 후쿠오카의 밤이 또 밝았습니다, 여러분. 지금 시각 8시 9분이고 오늘 저는 노숙을 하기로 했습니다. 와! 노숙하는데 왜 이래 밝냐? 아무튼 너무 비싸. 호스텔인데 뭐 23만 원인가? 1박에 호스텔인데 남이랑 부대껴 자야 되는데 어? 아 너무 아까운 거야. 잠자는데 20만 원을 날릴 바에야 차라리 그 돈으로 이것저것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만,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되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합니다. 지금 제가 가려고 점 찍어놓은 모츠나베 집인데 엄청 줄이 기네. 아니 뭐 솔직히 오늘 남는 게 시간이긴 한데 저렇게 서 있으면 한 2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리는 거 아니야? 2시간은 이만큼 1시간 한 그래요. 1시간 한 1시간 반? 너무 빡세.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줄 서면서 드는 생각이지만 약간 일본도 테이블링 같은 그런 게 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. 이 무작정 1시간 반 기다리기엔 너무 좀 그렇다 아이가. 그래서 우리나라에 테이블링 같은 그런 어플이 잘 돼 있으면 이제 이 사람들도 시간 그렇게 낭비 안 하고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미소아주를 시키고 요스스메라고 하니까 이렇게 고마사바?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모츠나베 미소아지 1つと 또 고마사바 1つ 부탁드립니다. 카파체 됐네. 부탁드립니다. 도시노 카파체. 감사합니다. 와, 되게 한입 부르네. 이게 만 원이 넘네. 진짜 작네. 너무 작네. 아, 뭐 그럴 수도 있지, 그죠? 네. 이것도 다 경험 아니겠습니까, 그죠? 좀 많이 놀라운 사이즈네. 만 원 치고는. 스시 한 피스 반으로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야, 이런 사이즈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해가지고 좀 거시기야. お味ついてますので、わさびとみょうがをお好みでください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で、で、お、여러분、이거다、이거。お、뭐야、이손수건。그래、그게만원일리가없지。あ、깜짝이야。いや、완전신선하네。おー、おー。대충이런느낌。おー、맛있겠다。야 맛있다. 기름기 잘 자란데 식감이 꼬들꼬들하네. 잘 익었다. 내가 아까 설명 듣긴 들었는데 이 소리가 너무 작으셔가지고. 근데 1인분인데 엄청 많네. 다 먹으면 완전 배 터지겠는데. 자 이렇게 담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쩐지 사람들이 혼자 없는 사람이 없더라. 약간 좀 뭔가 있나 그랬었는데 오늘 토요일이었어. 37,180원. 나베 한번 먹었더만 훅 나갔습니다. 훅 나갔어. 예, 지금 시각 10시 10분인데 시간을 보낼 곳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또 생각한 곳이 그 가라오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일본 가라오케가 약간 그 나이트 패키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밤 10시인가 11시부터 아침 6시인가 패키지를 또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를 지금 찾아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노래방 보여가지고 여기 한번 물어볼게요. 프리타임은 5시만에서 11시까지입니다. 11시까지입니다. 주말이니까 이런 변수가 생기는구만.
마침 저기 맞은편에 저기 있거든요. 아니 뭐 굳이 가라오케 갈 필요 있나? 안녕하세요. 소프트 드링크 노미호다이 지금 프리 와 지기네 와 이게 지금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겁니다. 네 배 할 수 있는 세트 아 세트 메뉴가 있긴 있네. 아 와이파이도 되고 콘센트도 쓸 수 있습니다. 이거 시켰거든요. 우메슈 같은데 우메슈 로크 해가지고 이렇게 시켰답니다. 매실차 매실차 그 우리나라 주스 중에도 이런 거 하나 있는데 일본 노래방 기계를 키면 이렇게 복잡하게 먼저 나오는데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답니다 여러분. 코린 랭귀지 해가지고 어 한국 노래 오 생각보다 신곡 업데이트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리스트 보니까 이 연령대가 내랑 비슷한 사람들이 주로 오신 것 같거든요. 일본 사람들은 요즘 뭘 자주 부를까요? 아 원오크록 아 더 비기닝 오 아 아 어 에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어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뉴진스의 하이보이다 이거는 일어서 불러줘 근데 안무 잘 모르는데 Baby 가면 looking so crazy 빠져버리는 daydream 가면 feeling it 너도 말해줘 예 모르겠다. 아니 모르겠다. 네 알았어. 네. 노래방을 좋아하는 그래도 한때는 노래방을 좋아하는 시절이 있기는 했었는데 내가 그 이게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영국 워홀 가기 전에 잠깐 만났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노래방을 가는 걸 좋아했어. 뭐 노래방 좋아하는 건 둘째치고 걔랑 내랑 너무 안 맞아가지고 안 맞는 데다가 완전 나 영국 걔 한국 뭐 이게 있을 때 그냥 문자로 서로 안녕 빠빠 했기 때문에 뭐 문자로 안녕 빠빠 해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안 맞았어요 서로. 뭐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가 걔가 좋아하는 그 노래방도 잘 안 가게 되고 걔는 뭐 노래 부르는 거에 딱히 취미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혼자서도 그렇고 안 가게 되더라고요. 네. 유아소비한테도 미안하고 일본인한테도 미안하고 지금 시각 1시 반 4시간 반? 남았나? 오! 좀 자야겠다. 근데 지금 내 주변에 사람들 없는 것 같은데. 맨날이나 그렇게 햄버거를 하나 딱 때우면은. 아유, 간다, 간다. 으, 추워. 아이고. 진짜 그 숙박비에 20만 원 날리는 것보다 훨씬 알차게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. 근데 지금 6시인데 사람들 왜 이렇게 많냐. 역 근처라서 그런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와, 생각보다 사람 많네. 맥날도 라인페이 되겠지. 아니 내가 이번 여행부터 라인페이를 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편하더라고. 바코드만 찍으면은 바로 결제 가능하고 네, 환율도 되게 좀 싸게 치는 편. 라인페이 되기마스까? 아, 라인페이가 되기나인. 아, 되기나인ですか? 예. 아, 일본에서 물 달라고 하면 이래 주는구나.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알아서 바꿔 주셨거든요. 근데 이런 차이가 있었네.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물로 바꿔줄 때는 페트병 500ml짜리로 바꿔주시는데 일본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이래 주시면 그냥 수돗물 준 것 같은데 아무튼 거의 7만 원 나왔습니다. 69,680원.
어떻게 보면 이렇게 쓰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겠다, 그죠?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다, 이거. 뭐, 물론 돈이 남아둔다면은 뭐 20만원 기꺼이 내시겠지만, 전 그럴 여유까지는 없는 사람이니까. 그럼 오늘 숙박비 없어가지고 밖에서 노숙해보기. 이걸로 끝. 그 왜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노래방이라는 곳이 미리 여기로 가자 하고 오는 곳이 아니다이가 거의 대부분은 그냥 뭐 마시다가 친구랑 따로 어딘가에서 놀다가 뭐 가자 해가지고 즉흥적으로 오는 곳이죠. 보통 즉흥적으로 노래방으로 오면은 평소에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어도 갑자기 오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.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는 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메모장에다가 다 이제 리스트를 적어놨거든요. 이렇게 갑자기 노래방에 오게 됐을 때 시간 낭비하지 않고 내가 그때 부르고 싶은 노래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메모장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. K-POP, J-POP, 팝송 뭐 이런 식으로 있대. 이거 약간 부분 딱딱딱 해가지고 그때 부르고 싶은 거 찾아서 부르거든요.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도 내랑 같은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방법이지 않나. 1분 1초가 중요한 공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놀 수 있다는 그런 머신이. 응. 야, 뭔데 얘들 차가 와도 가만히 있네. 쫄지를 않네. 어머 세상에.